예, 먼저 걱정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희 슈즈 리턴즈를 보면 SNS에 어떤 그런 관심을 받고 싶어서라든가 자기 감정을 담은 글을 쓰면 SNS 탈퇴하기를 저희가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다행히 탈퇴는 안 하고 이제 멤버들한테 그 두드려 맞는 걸 이 그 라이브 영상으로 이제 송출을 해서 팬분들과 이제 멤버들한테는 이제 용서를 받은 상태고,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이제 교통사고를 11년 전에 이제 난 후부터도 계속 이제 컴백할 때마다 늘 들었던 게 뭐 무대에서나 어떤 이런 모습을 뭐 돈돈 때부터 로쿠커 때부터 무대를 보여주면은 이제 군대 나가라, 이제 군대 빼려고 교통사고 냈다라는 등등의 이제 당연히 그런 글들이 워낙 많고, 그러다가 이제 쏘리쏘리 때 이제 어떤 은혁이가 안무 부분을 많이 또 그 얘기를 해줘서 뒷부분에만 나오게 됐거든요. 그때는 이제 또 와 뒤에만 나오고 꿀빠네, 와 되게 편하게 돈 번다, 뭐 이런 항상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소집 해제하고 마마싯다 데빌 그때도 늘 군대 나가라부터 시작해서 또 늘 이런 또 재밌는 모습, 또 열정적인 모습, 콘서트를 하면 또 군대 나가라, 그래서 이제 뒤에만 이제 나오게 또 멤버들이 조율을 해주면 꿀빤다, 뭐 이런 굉장히 어쩔 수 없는 굴레인 것 같아요. 그런 인터넷 댓글들이라는 존재가. 그러면서 아, 한 번쯤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야 되는데 하고 타이밍을 보다가 이제 어쨌거나 저도 인정하기 싫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사실 계속해서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서도 사실상 더 이상 좋아질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고 그나마 더 안 나빠지게 유지를 해라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또 우리 은혁이랑 신동씨 그리고 멤버들이 이제 또 이번 블랙스트에서도 멤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뒤에만 또 저를 나오게 또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생각을 한 게 사실 우리는 굉장히 퍼포먼스 팀이고 굉장히 멋있고 노래도 잘하고 멋있는 팀인데 저로 인해서 그동안 안무를 많이 바꿨었거든요. 제가 발목을 아예 쓰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뭔가 더 멋있는 춤을 저 때문에 이제 바꿔야 되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팀으로서 또 폄하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 이번에는 내가 SNS에 관종짓을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글을 남긴 상황이라서 사실 이렇게 글을 남겼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꾸준히 또 그들은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 거고, 근데 뭔가 적어도 저를 그리고 우리 슈퍼주니어를 지지해주는 팬들한테는 한 번쯤 얘기를 해주고 팬들이 어떤 그런 악성 댓글에 있어서 그동안 아 왜 우리 오빠들은 고소를 안 하지, 왜 우리 SM에서는 고소를 안 하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답답했는데 거기에 조금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또 우리 악플계의 또 전문가 우리 김가연 누나랑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가연 누나는 정말 선플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가연 누나랑 제가 굉장히 저희 스타골든벨 때부터 친해서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누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고를 해도 보통 연예인들은 선처를 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아니야 이처럼 그런 거 하지 마, 선처하지 말고 그냥 보여줘야 돼 이러면서 해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일단은 그냥 이렇게 글만 남기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굉장히 또 했죠. 참 저도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얘기가 나오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오히려 질문을 해주셔서 정말 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더 열심히 즐거운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